저희가 지금 페티에를 가고 있는 중이고요. 웰리 데니지에 저희가 숙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20분 정도만 더 가면 도착을 합니다. 웰리 데니지 들어가는 초입은 시골 동네네요. 시골 동네. 그리고 멀리 산이 보이고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35도 정도입니다. 저희가 웰루 데니지에서 2박을 할 예정인데 모레 여기서 체크아웃을 하면 보도스 섬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페티에로 가서 이제 9시에 배를 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길이 난해합니다. 뭔가 멋진 곳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래오래 차를 타고 오니까 얼른 도착하고 싶은 마음. 나도 멀미 날라 그래. 아, 도착했습니다. 런던 호텔. 아, 고생했어요. 율루 데니즈 해변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완전 기암 절벽이라고 해야 될까? 엄청나게 높은 산에 푹 둘러싸여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해변가 자체도 좁고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서 뭔가 약간 비밀의 해변 같은 느낌인데 저 위에서는 막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그런 해상 스포츠의 천국으로 손꼽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패러글라이딩을 사실 하러 오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가 있어서 패러글라이딩은 하지 못하고요. 대신 이런 보트 투어에는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보트 투어? 나 하고 싶었는데. 자, 비치에 왔습니다. 드디어 해변에. 아, 기대가 되네요. 어떤 분위기일지. 뭐 저기 투어 배가 있다. 뭐 드래곤 뭐 한가 어쩌고 있네. 화려합니다. 한국 블로그에는 드래곤이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드래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긴 하네. 드래곤 가면 안 됩니다. 한국인,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있는 게 좋아, 루이는? 주차비가 여기 40입니다. 40. 블로그에서 봤던 그대로네. 저희가 그 보트 투어를 사전에 예약하려고 지금 직접 여기 해변으로 나와봤는데요. 보트 앞에 내표대라고 해야 되나? 여기 저기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한번 둘러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네. 살아있네. 보이시다고. 일단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웰리 데니즈로 대표되는 페티에의 해변은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답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핫스팟으로 손꼽히는데요. 사클르켄트의 장엄한 협곡과 파란 지중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이 자아내는 천혜의 풍경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한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레저와 힐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중해 최고의 휴양지 페티에. 이곳에서 저희도 한여름의 낭만을 제대로 만끽해 보겠습니다. 돈대. 좋다, 여기. 우와, 고기 봐. 우와, 밥 먹는 레스토랑 위로 수도 없이 패러글라이딩이 날고 있는 페티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주 흔한 풍경이네요. 계속 와요. 목 떨어지겠다, 목 떨어지겠다. 여기도 사실 되게 해양 스포츠나
해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고 저희의 티르키에 와서의 첫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마음껏 즐기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맛있게 음식을 먹고 보트 투어를 예약하고, 보트 투어가 다행히 홍수기 피크보다 조금 내려왔나봐. 그래서 뭐 18유로였나 12유로였나 그러면은 신청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보트 투어를 하러 갑니다. 아, 날씨가 엄청 좋네요. 바다 수영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 일단 상쾌합니다. 저희가 지금 왔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해변가는 투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와, 벌써 사람들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탈 배입니다. 올라가면 되나? 오케이.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2층이 제일 좋다고 해서 2층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이미 사람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NTR 부부입니다. 우리가 웰루 데니즈에서 지금 이제 이틀째 묵고 있는데 오늘 되게 재밌었죠? 엄청 재밌었죠. 어제는 여기 와서 너무 힘들었거든. 여기는 막 첩첩산중이고 보드룸에서 한 4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왔고 보드룸 숙소가 되게 휴양지 같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숙소가 또 거기보다 약간 실망을 했었어 처음에는. 근데 막상 해변가에 가보니까 역시 지중해가 물이 파랗고 장난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했던 투어 파티보트 투어는 진짜 재밌었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여행 끝나고 딱 그게 먼저 제일 떠오를지도 몰라. 그런가? 이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 하도 신나게 놀아서? 그러니까. 우리 이거 10시부터 탑승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계속 여기 이 웰루 데니즈 해변에 6개의 섬을 투어를 했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파티 음악이 광광광광 계속 울려요. 그래서 귀가 엄청 따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흥겹게 막 춤을 추고 다 같이 막 버블 파티하고 그렇지. 막 거품이 날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3층에서 다이빙하고 막 다이빙하고 우리 스노클링하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그냥 빠져있다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딴 생각이 그냥 너무 재밌어, 그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나도 그랬어. 그래서 그냥 좀 처음엔 뻘쭘했지만 같이 그냥 한 대 뒤엉겨서 춤추게 돼, 그치? 그래서 뭐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되게 즐겁게 음악에 맞춰서 또 DJ들이 막 그렇게 유도하잖아. 아주 그냥 지금 출산 전 한 출산 전으로 돌아가서 신나게 흔들고 왔습니다. 아니 20대 30대만 탈 수 있는 보트가 아니라 전 연령층이 다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루미보다 작은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전 연령층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투어였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선택권이 사실 있었는데 12섬 투어도 있고 뭐 프라이빗 보트 투어도 있고 있었잖아. 근데 그냥 이게 가격은 제일 싼데 사실 제일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뭐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옆에 조용히 투어하는 것도 봤지만 오히려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았어? 그렇지. 인원수가 더 적게 가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이게 더 난 재밌었던 것 같아.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상당히 좀 피곤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이거 해적선 같은 이거 파티보트로 탈 수 있을까? 되게 피곤했거든요. 라고 되게 망설였었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타고 진짜 뭐 몇 분 안 지나가지고 그냥 신이 났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완전 그 리프레시 됐다고 해야 되나? 완전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 에너지가 업됐어. 다시 시작하는 기분?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인원이 더 적게 타면서 더 많은 섬을 돌면서 차분하게 한다고 계속 강추했던 더 비싼 투어가 있었는데 뭐 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어제 고민했지. 안 하길 잘했어. 이게 더 좋아. 그렇지. 맞아. 그냥 하루 화끈하게 즐겁게 스트레스 확 날리면서 노니까 재밌더라고요. 일곱이
버터플라이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벌써 버터플라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그래? 여기 그 버터플라이 6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던데 60여 종 맞나? 참고로 여기 그 보트 가격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선 인원이 다 찰 때까지 계속 그때그때 좀 가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둘러볼수록 제일 싼 걸 하면 되는데 근데 뭐 우리도 피곤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사실 그 한국 돈으로 하면 별로 차이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더 소중한 만큼 너무 시간 끄지 말고 두세 군데 둘러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우리는 업됐어 다시. 자 오늘 열로 했으니까 저녁은 라면 먹을까? 그러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밤을 또 즐기고 내일은 이제 드디어 그리스로 갑니다. 자 내일은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 로도스 섬. 한때는 뭐 튀르키예의 땅이었겠지만 페티에로 내일 아침에 9시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배가 9시에 출항을 하니까 그래서 좀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서둘러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이제 튀르키예를 잠깐 떠났다 오는 거네요. 그래서 로도스 섬이 이제 그 터키에서 가까워서 터키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다녀오는데 사실 나라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지. 있었죠. 뭐 유심 카드라든가 환전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될지도 몰라요. 내일 좀 일찍 가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제일 문제는 주차다, 그렇지? 저희가 4일 동안 다녀올 거예요, 로도스를. 그래서 4일 동안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4일치 주차비를 다 내야 될지. 주차할 곳은 있을지. 그리고 로도스에 가서 또 차를 빌려서 탈 거거든요. 튀르키예 차는 그리스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해보지 뭐. 해보고 알려주자고. 왔는 김에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야지. 그래. 또 이제 돈이 들겠구나. 모든 게 돈이네.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애엄마인 걸 잊고 신나게 놀았어 아주. 나이 50 전에 한번 꼭 놀아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못 놀잖아. 해외에서 놀아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눈치는 누구만. 자 저녁 먹으러 갈까요? 합시다. Yeah, yeah. Lonely Ricky Baker. Yeah. Ojalá que yo a ti te robe como casa de papel. Darnos la fuca de noche pa'l motel. Y grabarlo todo pa' que veas en el cel. Ojalá que no se te olvide todos los polvos de ayer. No, no. 여기는 메인 바닷가가 아니고 멜루데니즈에서 이쪽 어필로 올라온 건데 여기도 되게 휴식할 곳도 많고 번화하고 재밌어. 분위기가 좋고 여기의 숙소를 잡게 잘 맞았어. Yeah, que lleguemos al fin a lo mismo que una despedida. Contigo es lo bonito y siento que estás perdida. Yeah, y ahora sabes que hay pa' ser. No es una niña, es una mujer. Ojalá que a ti te robe como casa de papel. Darnos la fuga de noche pa'l motel. Y grabarlo todo pa' que veas en el cel. Ojalá que no
se te olvide todos los polvos de ayer. Que a ti te den ganas de volvernos a ver, para repetirlo como la última vez.